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약 20억에 달하는 부동산 수익률보다 주식으로 좋은 수익률을 봤다고 말하며 한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코스피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영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해 약 30년 전인 1992년 증권회사에 재직 중이던 친구의 권유로 첫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익률보다 제가 주식 수익률이 망한 걸 기준으로 하면 더 높았죠. 제가 13억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 백지신탁 결정이 나서 제가 도지사 된 후에 전부 팔았죠. 그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우리 시장이 세계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디스카운트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며 그 점만 정상화돼도 제가 보기에는 4,500 정도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라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성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의 불투명성이죠. 그러니까 네. 혹시 여기 이제 투자했다가 혹시 나도 털리지 않을까. 소위 개미핥기에게 당하지 않을까. 최근에 주가 조작, 물론 이제 작전도 주가 조작의 일부인데 주가 조작에 대한 일단 단속률이 매우 낮고 제가 볼 때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처벌도 너무 약하고 네. 특히 힘센 이 후보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산업 전환을 해내야 된다며 산업 전환의 핵심은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그때 정말 파워벌판에서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능가하게 되는 건 맞다며 부동산은 내가 볼 때 꼭지라고 진단했다.